안녕하세요. LAS 마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리얼테크닉스에서 나온 볼드 메탈스 컬렉션 브러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볼드 메탈 브러쉬들이 나왔을 때 리얼테크닉스에서 PR로 많은 유튜버들한테 이걸 보냈거든요. 브러쉬는 너무 좋아. 다 브러쉬는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좀 비싸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리얼테크닉스 브러쉬는 굉장히 저렴한 브러쉬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의 한계 값은 799 내지는 999, 그래서 8불에서 10불 정도 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3개짜리 또는 4개짜리 이렇게 브러쉬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18불에서 20불 정도 하거든요. 저는 리얼테크닉스 브러쉬가 가격 대비 질이 가장 좋은 브러쉬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러가지 브러쉬들을 써봤지만 가장 질 좋은 저렴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브러쉬가 딱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비싸, 그래서 사실은 사고 싶지 않았어요. 비싸면. 그런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타에서 이렇게 브러쉬 3개하고 이 클러치 이렇게 들어서, 효용도는 없는 클러치예요. 이 정도의 클러치를 갖고 나다닐 것 같지 않은데, 여하간 이 클러치하고 이렇게 3개의 브러쉬를 해서 34불 50전. 보통 3개짜리 세트는 49불로 나와 있거든요. 브러쉬 한 개당 10불씩 치고 좀 좋다 그러니까 35불이면 제가 주고 살 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전에 얼타에서 리얼테크닉스 브러쉬는 buy one, get one free. 그래서 한 개 사면 한 개가 공짜인 거예요. 이 브러쉬들을 보니까 103번, 200번, 300번이 있는데 100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번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선 제가 100번을 샀는데, 100번은 25불 99전이거든요. 그래서 26불로 이 메탈 브러쉬 중에서 가장 비싸요. 만약에 이거보다 싼 걸 사면 그걸 프리 하는데, 그게 뭐 10불짜리일 수도 있고 뭐 20불짜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똑같은 걸 두 개를 샀어요. 제가 이걸 두 개를 샀으면 이걸 뭐 할까요? 앞으로 기브어웨이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뭐 다음이 될지 다다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옥톨리라는 사이트에서 리뷰를 목적으로 브러쉬를 보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얼테크닉스 브러쉬를 신청을 했더니 브러쉬가 두 개가 왔는데, 세모나게 생긴 102번 트라이앵글 컨실러 브러쉬하고 203번은 테이퍼드 섀도우 브러쉬.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두 개를 받았습니다. 유튜브 비디오를 올리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제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옥톨리 링크는 제가 아래에다 걸어 놓을게요. 제가 시그마 브러쉬 때문에 유튜브를 뒤지다가 그래서 브러쉬를 들어가다가 메이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맨 처음 브러쉬 리뷰를 올린 거는 리얼테크닉스 브러쉬거든요. 기브어웨이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리얼테크닉스 브러쉬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볼드 메탈 브러쉬가 어떤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하면서 제일 처음 쓴 거는 트라이앵글 컨실러 브러쉬입니다. 한쪽 면은 평평하고, 그리고 끝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산같이 딱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쓰르면 브러쉬 자국이 나고, 그리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줬을 때는 그닥 그렇게 언노아의 컨실러 용으로는 적합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눈 안쪽이나 아니면 코 이런 데는 하기가 좋은데, 저같이 주름이 많은 언더아이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어주는 게 아니라 꾹꾹꾹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효용도가 있진 않았어요. 뷰티 블렌더로 다시 이렇게 컨실러를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 됐거든요. 눈화장을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썼어요. 근데 요 끝에 아이섀도우들이 번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컨실러가 조금 묻어 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끝을 빼줬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게, 모든 게 다 지금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직선이어서 어떤 그 깔끔한 처리를 원할 때 그런 용도로 썼어요. 포인트, 핀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컨실링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써본 브러쉬가 이 100번 브러쉬인데요. 톰 포드의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다고 유튜버들이 많이 갖고 나오긴 하던데, 저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제 컬렉션에 다 찾아봐도 없어서, 제일 비싼 브러쉬가 그나마 하나도 안 비슷한데 시그마의 F20 브러쉬거든요. Large Powder Brush. 이게 F30 브러쉬는 조금 더 동그라면서 크고, F20 브러쉬는 그나마 조금 납작한 그런 브러쉬예요. 근데 이 리얼테크닉스 브러쉬는 조금 더 납작하면서 이 경사면이 여기가 깎였어요. 옆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 그냥 올라갔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깎여서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를 이렇게 쓸어주는 게 아니라
좀 눌러주거든요. 손으로 해보든 얼굴에다 해보든 이 브러쉬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짧은 브러쉬들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100번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보다는 끝을 뾰족하게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이 컨투어하고 브론저를 쓰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트에 들어왔었던 이 103번 브러쉬는 시그마는 Large Angled Contour Brush 이렇게 앵글드 된 것들이 거의 이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크죠. 브론저를 할 때 써봤는데요. 브론저를 할 때 쓰더라도 조금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파우더 할 때 써줘도 좋을 것 같고 블러쉬용으로도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만 해주면 얼굴에 이게 잘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이 좀 그래도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아이섀도우 브러쉬 200번 하나만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진짜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나온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좀 되게 컸어요. 근데 이번에 옥톨리에서 받은 203번 브러쉬랑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딱 두 가지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화장을 했거든요. 200번을 가지고 전체 눈 위에다가 펴서 보라색을 발라줬고 203번을 가지고 이 눈 끝에 쪽에 깊이를 줬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브러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섀도우 브러쉬보다도 약간 털이 길고 테이퍼드 됐다 그러죠. 이렇게 깎여 있고 부드럽고 약간 찝혀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면 중간에 크리스를 잡아줄 수도 있고 블렌딩을 할 수도 있고 끝에만 이렇게 탭탭탭 해가지고 진한 색을 쓸 수도 있고 전체 눈두덩이에다 뭔가를 바를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203번 브러쉬가 참 좋네요. 마지막으로 300번. 이 브러쉬는 블러쉬 브러쉬라고 나왔습니다. 되게 작고 이렇게 깎여있고 굉장히 그 털들이 블러쉬를 많이 픽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탭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블러쉬를 해줬었어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이렇게 깎여있기 때문에 적당히 파우더를 잘 묻혀가지고 언더아이 세팅을 해줄 수도 있고 끝에가 좀 포인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컨투어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리얼테크닉스의 볼드 메탈 브러쉬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모든 브러쉬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감이 80불 뭐 70불 하는 그런 브러쉬들하고 퀄리티가 뭐 전혀 밀리지 않고 좋은 브러쉬라서 사실 정가가 품질에 비해서는 비싼 건 아니지만 리얼테크닉스의 볼드 메탈 브러쉬를 정상가로 사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이거를 할인 찬스나 쿠폰 또는 스페셜 세트로 나온 것들 눈여겨받으셨다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볼드메탈 컬렉션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203번 테이퍼드 섀도우 브러쉬네요. 이 브러쉬가 최근에 제가 써본 어떤 브러쉬보다 눈 화장하기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 추천할 만한 제품은 역시 100번. 이게 이런 쉐이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제가 연구해서 쓰면 사실 블러쉬도 되는 거고 파우더도 할 수 있고 브론저도 할 수 있고 컨투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00번이 사실 굉장히 좋네요. 브러쉬 리뷰 좋으셨으면 thumbs up 해주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한테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클레오미라는 제품들을 받아보고 한 5, 6개월 정도 꾸준히 써보고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